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가족 모두 조급해지고 또 신경도 많이 쓰일 시기인데요.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박재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책과 문제집 넘기는 소리만 들려 적막함마저 느껴집니다.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1분 1초가 아쉽습니다. 시험장에서 느낀 긴장감이 아직도 잘 예상이 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때 동안 열심히 공부해왔고 그렇다는 믿음으로 제가 수능을 잘칠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려고 합니다. 수험생들은 짬짬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 학과 등을 적은 카드를 소원나무에 붙여놓으며 마음가짐을 다지고 긴장과 스트레스도 풀어봅니다. 올해 수능에선 전체 수험생은 줄었지만 재수생 등 졸업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져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로 쉬운 수능 전망이 나오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실수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시도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져서 근데 아는 거를 최대한 무조건 맞춰야 되는 생각으로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보다는 수능 출제 방식과 풀이에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투자하고 자주 틀리거나 취약한 부분은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 문제 등을 최종 점검하고 실제 시험 시간과 동일한 조건과 방식으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평상시 치르던 시험보다 훨씬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시험이 수능 시험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나는 잘할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기온이 떨어지고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조짐까지 보이는 만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남은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